Hi everyone. 네, 오늘은 Read More를 같이 읽을 거예요. 교과서 178페이지고요. 자, 읽으시면서 같이 노트 필기합시다. 자, 제목이 Can Mode Draw a Map? Mode는 곰팡이란 뜻입니다. 곰팡이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이 돼 있네요. 또 다른 생체 모방 기술의 한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곰팡이의 특징이 설명이 돼 있고, 곰팡이의 특징을 관찰해서 어디에 적용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Cars, trains, and planes make travel very easy. 자, 차, 기차, 그리고 비행기는 이동을 매우 쉽게 만듭니다. make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쓸수 있는 그런 동사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꼭 형용사 형태가 와요. 근데 우리말로는 매우 쉽게 만든다. 쉽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어요.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when many people travel,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때 pollution and wasted time have measurable side effects. pollution, 오염. 그 다음에 wasted time. 얘는 낭비된 시간. 과거분사 형태죠? 뒤에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낭비되는 시간. 이것이 measurable, 상당한, 중요한, 이런 뜻 있었죠? side effects, 부작용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그치,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또 가지고 온대요. 다음 문장 갈게요. What if a traffic network were more efficient? What if는 한번 봤었죠? 뭐뭐라면 어떨까?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if절 보시면 주어 뒤에 과거형 동사 와 있죠? 현재 사실과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교통체계가 보다 더 효율적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오염도 줄어들겠고 그다음에 낭비되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뒷문장에 보니까 A seemingly unintelligent slime mold may hold some answers and more. 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이고요. unintelligent, intelligent하고 반대의 의미죠. intelligent는 지적인, 지능이 있는. 그다음에 un 붙어서 반의어로 뭐 영리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slime mold, 슬라임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곰팡이, 점균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해석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영리하지 않은 그런 점균류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 해답 또는 그 이상 됐나요? 몇 가지 해답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점균류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Slime molds are not quite an animal or a plant. 그래서 점균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래요. 자, quite는 꽤, 상당히 이런 뜻이 있고요. 완전히, 뭐 전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물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식물도 아니다. 자, they feed on dead plant material. 그리고 이 점균류는 feed on, 먹고 삽니다. 죽은 식물체, material, 물질이죠? 자, 죽은 식물체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they can be found on grass. 그래서 이 점균류들이 어디에서 다 발견될 수 있나요? grass, 뭐 풀이나, 여기 보이시죠?
아니면 trees, 나무나, and even in air conditioners, 심지어 에어컨에서도 발견될 수 있대요. 에어컨 안에서? 상상이 안 되네요. 자, 여기 데이 밑줄 그은 거 다 slime molds를 가리켜요. 다음 문장. Slime molds find food by sending out arms that reach out like a web. 자, 어떻게 먹이를 찾냐면, 먹이를 찾습니다. 바이어인지 형태.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Send out. 내보냄으로써. 무엇을요? 팔을. 팔들을 막 내보낸대요. 자, 어떤 팔이냐면요. 대관계대명사죠.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자, 이 팔이 reach out, 뻗어나간대요. 마치 무엇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팔을 내보내서 음식물을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 when an arm finds food, 그래서 이 팔이 먹이를 찾게 되면 it grows to transport the food. 여기서 it은 팔을 가리키는 거죠. 그 팔이 자란대요. 뭐 하려고요? 음식을 옮기려고. 됐습니까? 음식을 옮기기 위해서 그 팔이 점점 더 계속 뻗어나가는 거겠죠? And other arms that do not find food become smaller, saving energy. 자, other arms. 그럼 다른 팔들. 그 중에서 어떤 다른 팔? 대니야. 또 주격 관계 대명사 붙었어요. 음식을 찾지 못한 팔은 어떻게 될까요? become smaller. 더 작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찾는 팔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찾지 못한 팔은 작아지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는. 자, 여기서 saving은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돼요. 에너지를 아끼면서 더 작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접속사 and 있었고 slime molds겠죠? day는 slime molds 있었고 동사가 있었는데 생략 에너지를 아끼는 거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형태 붙은 겁니다. If this process goes on, inefficient paths are eliminated and efficient paths are made stronger. So 이런 과정이 go on, 계속되다. 계속된다면, 자, efficient, 반의어네요? 있네요. 자, 비효율적인, 이런 뜻이죠? 비효율적인 경로는 제거되고요. 그렇죠? 팔이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나 봐요.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And efficient paths, 좀 더 효율적인 경로가 are made stronger, 더 강력해진대요. 더 강화된대요. By nature, 그래서 자연적으로 slime molds are able to find the best way to join two or more areas together. 그래서 점균류가 be able to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최상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길은 길인데 어떤 최상의 길이냐면 join, 연결하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두 군데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함께 연결하는 최상의 길을 찾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 점균류가 뻗어나가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바이!